축하해요.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 마감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유영철, 예야, I'm Dr. K야. 아유, 자, Dr. K는 폭락장에서도 웃고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라고 문자, 텍스트로 보내드리는 유튜브도 아마 날아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부분 보시면 닥터K가 코스닥 조심해야 된다고 노래를 불렀고 코스닥 박살나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박살이 났습니다. 물론 하락폭이 있는 것 때문에 손실 본 분들은 상당히 좀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닥터K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지수에 대한 상황 상당히 잘 맞추거든요. 뭐 그렇다고 지수만 맞춥니까? 종목도 상당히 환상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모니터는 탭에서 조금 오류가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방송이 원활하지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모니터가 잘 돼야 되니까 끊김 현상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지금 시청된다. 1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체크. 방송 상태 잘 들리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슈는 뭐니뭐니 해도 HLB를 비롯한 바이오주 폭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전에 외국인 기관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윈도 드레싱 성향도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연기금에서 되게 강하게 들어왔고, 자, 6월이 한 달 마감도 되는 상황이지만 분기 마감도 되고 반기 마감이거든요. 그렇다면 연기금 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펀드 매니저들이 상당히 중요시 여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윈도 드레싱 성향이 좀 있다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로 강하게 지금 집중하고 있고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물론 막판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코스닥은 아침에 축소하겠다는 전략 전일 말씀드렸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략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죠? 자, 코스닥 위험하다고 아침에 방송하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아침 방송 모니터링 했거든요. 들었다 안 들었다, 코스닥 위험하니까 아침에 잽싸게 정리할 거 정리할 겁니다 하고 정리 딱 다 하고 난 다음에 한 종목만 딱 남겨놨는데 박살. 바이오 안 좋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바이오 여러분들 별로입니다. 셀트리온, 휴젤, 유한양이 정도 빼고는 별로입니다. 나중에 보실 텐데 그것만 셀트리온 좀 빠졌습니다만, 그죠? 휴젤은 마이너스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게 과연 우연일까요? 자, 체크 들어갑니다. 자, 셀트리온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던지라는 이유에 올라갑니까? 하루 찔끔 올랐어요. 하루 찔끔. 그죠? 그리고 그대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틀렸어요? 여기서 던지라 그랬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올라온 폭이 크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20만 4천은 여기에 지지권이긴 하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전 패스하겠습니다 했고 잠깐 하루 올라가는데 다 그대로 대밀립니다. 그죠? 여기 당장 여기만 봐도 4일 올랐고요. 여기 며칠이 올랐습니까? 조정을 제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죠? 17일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한 며칠입니까? 반으로 나누면 8일 정도 조정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며칠째입니까? 지금 4일, 5일 아닙니까? 제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주 후반까지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죠? 그것도 맞고. 그죠? 오늘은 기관 외국인 매도세 나오기 때문에 닥터K는 우리 유료방에는 이거 매도 의견 아직 새로 산 분이 계시거든요. 매도 의견 드렸어요. 그죠? 올라갔습니까? 빠졌어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바이오 짝사랑 그만하십시오. 주식이 바이오뿐이랍니까? 여러분들 왜 바이오 집중하는지 저 알아요. 뭐다? 예전에 영광스러운 그런 상황이 다시 올까 싶어. 어떤 상황? 끝내주게 이렇게 상승하는 이 랠리가 또 한 번 올까 싶어. 자꾸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데 미련 버려야 돼요. 끝났다 그랬어요. 별로 안 좋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오를 때 거품 앤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어요. 모멘텀도 있었겠지만. 그럼 여기에 준하는 매출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옥석 가리겠다 하면서 신라젠 비롯한 셀트리온하고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라고 안 좋다고 그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셀트리온 나쁘진 않다 그랬어요. 여기 강하게 올라오니까.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18만 3천에 사서 그죠? 그 다음에 20만 4천에 던졌어요. 그리고 여기 주가 올라간 건 못 먹었습니다. 그죠? 왜? 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날도 살 수는 있다 했습니다만 실제로 사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솔직한 남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팔아먹었는데 그 자리 아닙니까?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어디 뭐 위로 뻥뻥뻥뻥 날라갔습니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짝사랑 이제 그만하십시오. 좋아 보이는 거 별로 없습니다. 휴젤 그 낙폭 심한데도 살만한 자리 정도 뺏게 조정 안 받았지 낙폭 없어요. 그죠? 다른 종목은 응급을 안 해. 그죠? 유한양이 오늘 좀 빠졌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잘 안 한다. 그래서 세 개 중에 가장 이야기를 뉘앙스 별로 안 좋게 줬어요. 그죠? 자, 오늘은 HLB가 FDA 승인 받기 힘들게 됐다라고 대표이사 발표하는 바람에 낙폭 큽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자 메지온도 28% 마이너스, HLB 생명과학 한가 등등등등 코스닥 바이오 쪽 완전 낙폭 심합니다. 신라젠도 8% 하라. 이거 완전 끝장나는 거거든요. 끝장나는 거라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주 하지 마십시오. 정훈 반가. 중국에서 잘 지내냐? 기영님도 어서 오시고. 그래서 다행히 우리 인원도 HLB 어저께 차익 실현 잘하고 나왔다 했는데 그죠? 야, 참 그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누구라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락 추세 있는 거, 이 하락 추세잖아요.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죠? 어저께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죠? 한가, 그죠? 우상향하는 거 하셔라. 우상향하는 것도 먹을 게 천지가 널려 있습니다. 우하향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우하향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프리덤 반가. 열심히 하는 사람만 딱딱 들어와. 그러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던 종목들 아침에 다 던진다 그랬습니다. 뭐 코스닥 저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뭐라고 말했냐면 강하게 가던 놈 그죠? 한 번에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었습니까? 올라갔어요. 여기서 던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살 수 있다고 아침 방송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대로 했으면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청사 끝. 아니면 여기 전고점까지 한 번 더 먹어도 5%를 한 번 더 먹는 겁니다. 그죠? 레이아님을 아침에 많이 찾았어요. 매도 했는데 소식이 없어. 아이고 회의하는가 보다. 아이고 자꾸 빠지는데 매도해라고 자꾸 시그널 날리는데 반응이 없어. 그래 뭐 다행히 여기 정도에서 아마 던진 것 같은데 직장인들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장마치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직장인이시니까 파다닥 끓이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죠? 먹은 것도 토하고 대응이 제대로 안 돼요. 그죠? 아침에 전일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그대로 실천 다 던졌습니다. 이거 그죠? 그리고 파워로직스 사장 언제 산 줄 알아요? 여기서 사. 여기서 주가 그랬습니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몇 프로 올랐습니까? 그죠? 거기서 팔아먹고 다시 사놓고 이거 해냈으면 끝장나는 거지. 그랬고요. 야, KMW 끝내줘. 그죠? 파워로직스 아침에 바로 매도 오기엔 바로 들였어요. 카톡으로. 쭉 빠지잖아.
그죠? 그러니까요, 어저께 먹었잖아. 그죠?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까지 먹었잖아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이제?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서 산거 알고 있거든. 잘했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여기서 절반 던지고, 그 다음 들고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침 다 던지면 먹은 거지. 그죠? 자, 그렇게 전략대로 코스닥 안 좋을 거니까, 왜? 코스닥이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보실래요? 코스피가 훨씬 좋다 했고, 오늘 강하게 갔습니다. 음봉으로 막 두드려 맞고, 20일 저항받고 있어. 이거 밑으로 위험하니까, 위험하다고 노래 불렀어, 노래 불렀어. 그죠? 그리고 아침에 그랬습니다. 다 던지고 놀 거라고, 웬만하면. 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낙폭 안 두드려 맞지. 그죠? 바이오, 하나 소리를 안 하잖아. 셀트리온 우리 팀K 인원 한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모니터 하는 겁니다. 전다 팔고 들어가지를 않았어. 그죠? 자,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체크하자면요. 저도 안 봤으니까. LG전자 슈리님이 아침 여기서 딱 매수. 와, 놀랬어요. 과감해, 이제. 여기 살만하다 이러니까 바로 사버립니다. 왜? 전략에 그랬거든. 여기 샀거든요. 밀리면 던진다 그랬습니다. 절반 던졌어요. 그리고 반등 나오네? 다시 사놓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야, 잘하고 있어요, 시리님. 박수! 진짜 칭찬받아. 마땅해요. 자, LG전자도 오늘, 전기전자, 가는 걸 봤기 때문에 순환매, 여기 안에서는 오늘 좀못 갔어요. 내일 아마 추가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여기서 눈치를 좀 챘습니다. 강하게 들어 올리는 거. 보고 그래서 내일 올라간다면 주가 매수했기 때문에 올라타기만 하면 수익으로 잘 빠져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외국인 자꾸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사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 안 가지고요. 빠져도 여기 정도 7만 7천원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도 적절하게 청산하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 나오면 다시 사놓고 하면 빠져나올 수는 충분히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제가 자주 말하는 비비 언덕 아닙니까? 여기 전부 지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승부한 그렇다. 한번 올라타면 82,500원까지는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이거 팔아먹고, 그죠? 팔아먹고, 여기서 팔아먹고 나니까 쭉 빠져. 다시 돌려내니까 사.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추가했어요. 여기 전고점 여기 돌파 딱 만약에 딱 해내면 이것도 3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고 기관의 매수세 들어왔네. 외국인 기관 매수세 제법 있어요. 지금 수주 그죠? 수주가 LNG선 수주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 그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오만 수주 그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우조선해양은 닥터케이 또 전설이 있는 종목 아닙니까? 여기서 7% 먹고 던지고 여기서 사. 그 다음날 20% 가는 거. 그죠? 전설이 몇개 있습니다. 자, SDI. 야, 우리의 레이안 홍님이 여기서 사버립니다. 그냥. 왜냐면 제가 자꾸 이거 괜찮으니까 주시해라고 자꾸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알아서 여기서 사버립니다. 바로 던지라 소리 안 했어. 쫄지 말고 들고 가. 빠졌습니까? 올라가네, 장대양봉. Very good. 우리 전부 선수다. 선수야, 선수. 에드님도 마찬가지고. 야, 그죠? 장대양봉에 거래량 그래도 찔끔이라도 더 늘었으니까 올라갑니다. 이거, 그죠? 던지라 소리 1도 안 했어요. 내일은 보고 많이 가면 내지는, 야, 내일 아침에 올라탔다가 갭 상승 내지는 올라탔다가 좀 밀리면 그때는 청산 해낼 겁니다. 그죠? 안 쳐다봅니다. 기관. 들어왔어요. 이것은 2차전지 쪽으로 강세가 있는 종목인데 중국에 2차전지 지원금 주던 것 아마 중국 업체들이 시원찮기 때문에 봐주는 거 없다. 그래 돼버리거든요. 예전에도 그러한 뉴스 있었고 아마 그게 다시 한번 더 부각되면서 반사이익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삼성 SDI가 넘버 3인데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좀 별로예요. 그죠? 별로입니다. 이런 거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한다? 이렇게 올라타고 눌려주는 거 이런 거 한다고요. 그러니까 잘 가지. 그죠? 잘 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경농을
여기서 사놓고 여기서 사놓고 했는데 와 빠지더라고요. 이거 아마 개인들 투매가 좀 나서 고스닥 빠지고 하면서, 물론 고스닥은 아닙니다만 오늘 남북 경협이 조금 시원찮았거든요. 급락 넣더라고요. 이거 개인이 투매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줄 알아요? 여기서 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빠졌다가 양봉을 다시 말아 올리길래 또 레이어님 또 샀대요. Very good. 그렇게 한 겁니다. 올라가잖아 사자마자. 그죠? 300, 17,350원에 사려했습니다. 사자마자 250원 올라갔어요. 1%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5분 만에, 그죠? 5분 더 됐네. 10분 만에, 그죠? 자, 경롱이 올라가야 돼요. 경롱 오늘 기관 매수세 있고요. 경롱이 우상향 털어냈고 인근이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말아 올리는 시도만 나오면 위로 갑니다, 이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해서 DMZ에서 뭐뭘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Oh, beautiful Korea, I wanna hope. 아, 영어 진짜 못해. 어? One Korea, thank you.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냥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북한 안 쪼옵니다. 북한을 쪼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한테 딱 붙어버려요. 그러면 중국을 조지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중국한테 힘만 키워주는 거가 되기 때문에 북한 안 조지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조금 호재성 발언 나오든지, 조만간, 그죠?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도 우리 3자 뭐 회담을 잘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자 이래 버리면 난리 나는 겁니다. 자, 그거 한번 기대해 보고, 일단 경롱에 승부수를 던졌어요. 이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짱 먹거든요. 여기 앞에서 20%짜리 나왔고, 자, 다시 한번 먹어보자. 자, 우리 레아님이 해외 담당이니까 영어 한번 남겨보십시오. 나는 원한다. 하나가 된 코리아를 원한다. 그거 영어로 남겨보십시오. 그래, 제가 영어로 유창하게 저도 한번 발음해보고 싶습니다. 자, 인탑스 고민 좀 했어요. 밑으로 막 쳐지길래, 고스닥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5G는 비교적 조정권이지만 휴대폰 아직까지 좀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좀 버텼어요. 그럼 대번 들어올립니다. 이거 나 죽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60일권 지지를 어느 정도 받는 여기, 그죠? 여기 저점이 탄탄하게 있는 지지권이기 때문에 한번 버텨본 겁니다. 반등 나오면 18,000원권까지는 노려볼 겁니다. 자, 코스닥은 이거 하나 빼고 다 던졌어요. 차익 실현 잘 하면서. 인텁스가 핸드폰 플라스틱 케이스 만든 회사고, 가전 케이스 만든 회사인데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죠? 중간 배당도 하겠다 하는 정도로, 내용이 괜찮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등 넣으면, 저번에 좀 깨졌어요. 이거 먹던 거 못 챙겨내고 확 빠져서 손절 좀 했는데 요거 안 두드려 맞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던져내고 요거 안 두드려 맞고 다시 매수하면서 반등하면 복수하는 거 아닙니까? 셀트리언요. 오늘 매도 의견도 드렸고 계속 매도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만 다좀 체크하고요. 닥터케이가 셀트리언 매도 의견하고 난 다음에 빠졌어요. 저는 21만 2천원권 정도에서 던졌습니다. 그 위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마니님도 한 번씩 뵙는 분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낙폭 심하게 나오면 오늘 던졌어야 돼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이따 체크할게요. 한번더 할게요. 자,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남겨놓으십시오. 단가하고, 언제 샀는지 하고. I wanna see the, reunion the Korea. 예야. 리유니파이드. 어렵네. 다시 하나 된 한국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야, 대단하십니다. 하루에 한마디씩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웬만하면 저한테 할땐 영어로 날려주세요. 농담 아닙니다. 그죠?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저 인터프스 기가 내고 들어왔네. 나 죽지 않겠소라고 본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나 죽지 않으려고 기가 내고 사 들어오고 있네. 그죠? 살만한 자리거든요, 이거. 그죠? 기아차도 사 그랬습니다. 기아차도 뭐 챙겨 먹었었거든요. 기아차가 더 갈 것 같아서 일단 사 그랬습니다. 자, 밑으로 좀 처질 수 있는데, 처져도 뭐 우상향 각도 딱 만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기관이 계속 사들어와. 근데 이거 웃기죠? 이거 웃긴다고요? 이거 하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명히 매수 창구 외국인 매수세가 잡히는데 우위잖아요. 계속 매도세. 제가 이거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의심스럽게 생각해봤습니까? 아니 장중에 맨날 허구한 날 외국계 창구에서 우위야. 근데 마감은 보면 항상 보면 마이너스 돼 있어요. 그죠? 좀 웃겨요. 그죠? 됐고요. 자 어쨌든 아 숨어서 많이 패는 애들이 있는 모양이죠. 그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다 그대로 믿어도 안 돼요. 이거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외국인 수급보다 기관이 계속 들어온 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가 괜찮은 수밖에 없는 이유 한 세 가지만 대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브랜드 평판이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브랜드 평판을 했는데 1, 2, 3위를 현대차, 기아차가 차지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개소세, 개별 소비세입니까? 그거 6월에 마감되어 있는 거 6개월 연장입니다. 자동차.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환율이 올랐어요. 이거는 뭐 레이안님이 잘 아시지. 그죠? 환율이 올랐어요. 그러면 요만큼 환차익이 있습니다. 아, 환차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에 반영이 됩니다. 5월달,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거든요. 6월은 그렇다 치고요. 그죠? 그래도 여기 밑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보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얼마의 영향이 있는가 하면요, 기아차가 가장 영향이 높은데 2.7% 정도 있는 것 같고, 10원당, 그죠? 환율 10원 오를 때마다 현대차 좀 밑에 2.5%인가 그렇습니다. 곱하기 해보십시오. 12-3% 이상의 그냥 판매 똑같다 생각해도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닥터케이가 자꾸 자동차 좋다 그러는 겁니다. 그냥 겐또 아니에요. 자동차 실제로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좋다 그런다? 어느 날 갑자기 조선주가 자꾸 괜찮다 그래요. 삼성중공업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아먹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올 만큼 왔네 하고 팔아먹고 뭐로 갈아탄다? 대우조선을 딱 갈아탑니다. 여기서 딱 갈아타고 올라타가 먹고 챙겨내고 다시 들어가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먹고 먹고 또 먹고. 그죠? 이게 모양 더 좋았거든요. 그죠? 그리고 IT 전기전자가 슬슬 돌아선다고 말씀드리고, IT 전기전자가 가야만 지수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삼성전자 여기서 살만하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안 한다 그랬어요. 왜? 더 탄력 있는 거 한다고 그랬습니다.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하이닉스. 와, 이 외국인 기관 외국인 지금 좀 샀어요, 오늘.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제 전망이 여기 이격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좀 틀어 막혀 있을 거다 했는데 그건 틀렸어요. 그건 인정할게요. 그죠?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갑니다. 낸드 플래시 6세대입니까? 그거 최초 양산 훅 날아가네요. 이건 틀렸다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솔직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자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생각한 기준에 많이 벗어나 있거든요. 여기 위에 저항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안 했으니까 손해본 거 있습니까? 그죠? 없어요. SDI 괜찮다고 올라가고, 삼성전기 이제 뭐 바닥에서 박박 끼는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비교적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바닥에 있는 것보다 우상향 틀어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LG전자, SDI, 삼성전자 괜찮다고 그 정도 순이다고 말씀드렸어요. LG전자 오늘 조금 주춤한 정도 먼저 갔다가 좀 조정받고 있는데요. 올라탄다면 별 무리 없습니다. 업종 내 순환매를 본다면 위에 애들 좀 많이 갔으니까 만약에 내일이라도 조금 주춤하면 LG전자가 올라갈 가능성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품 한번 묶게요. 야, 너무 퍼펙트 아닙니까? 그걸 맞춰내면. 그죠? 그래서 추가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쳐져도 별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5G 휴대폰 이런 쪽을 강세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5G 조심해라고 노래 불렀습니다.
5G가 조종권입니다. 그죠? 5G 조종권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꼭대기에서 물렸으면 안 돼요. 자, 셀트리온 말씀하셨는데 중요 지점까지 왔습니다. 은봉이기 때문에 3% 빠지는 은봉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고 마지노선 20만원 깨지면 안 됩니다. 밑으로 쳐져버리면 다시 하락 추세 전환이거든요. 그럼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지금 여기하고 비슷하잖아요. 똑같거든요. 거의 여기 무너지면 안 된다. 여기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바운드 놓으더라도 저항선에서 저항받고 밀리기가 쉬워요. 어떻게 된다? 여기 쳐져버리면 올라오더라도 밀린다고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안 쳐져야 된다. 20만원 안 깨야 된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어요. 여기 바닥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닥부터 17만 2천원에서 21만 5천원 정도 갔죠. 4천원 얼마 올랐습니까? 4만 2천원 올랐어. 4만 2천원 4만 2천원 몇 프로입니까 도대체? 그죠? 16만원이라 보고 4만원 같으면 25% 올란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 달 만에. 그러면 차익 실현 물량도 넣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꾸 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던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제 방송 돌려보십시오. 저는 매도했습니다 라고 여기 이야기할 겁니다. 최고 꼭대기에서. 그죠?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슈는 바이오 쪽이 너무 리스크가 크다. 닥터케이는 바이오 좀 안 하고 싶어요. 이제 진짜로. 왜냐하면 소외돼도 상관없습니다. 소외돼도 상관없고 미쳐가지고 날아가는 상황 잘 없을 것 같아요. 바이오 쪽이 투심이 너무 얼어붙었고 그렇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바이오 쪽 추세 괜찮은 게 별로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락 추세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 하락 추세. 자, 휴재는 괜찮다 했어. 그죠? 내일이라도 사도 되는 권역입니다. 그죠? 신라젠 완전 박살. 헬릭 스미스 여기서 완전 박살. HLB 한가. 메디톡스 바닥 바닥이 아니라 막 엄청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삐륵삐륵 올라올락 말락 하락 추세. ABL 바이오 이것도 대박 깨져. 쌈바 이건 하면 안 돼. 유한양행 겨우 지키고 있다가 무너졌어. 안 좋아. 괜찮은 게 안 보여요. 안 보여. 그죠? 에두님 아까 올렸습니다만 제약바이오 관심 많이 끄십시오. 에두님은 제약바이오 되게 좋아하시던데. 그죠? 진정으로 아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선수 아닙니까? 대표 선수 아닙니까? 레이아님하고. 그죠? 시리님도 이제 후보군. 그죠? 이거 하락 추세 있는 거 자꾸 건드리지 마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RF텍. 8,070원요. 와우. 좋네요. 이거 휴대폰 관련이네요. 휴대폰이 나쁘진 않아요. 우리도 하나 딱 갖고 있는 게 인탑스 갖고 있잖아. 그죠? 이거는 이것도 내가 코스닥이네요. 그죠? RF텍. 자, 뭐 하는 회사인지 같이 공부해 보죠. 뭐 닥터케이라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러면서 배워 나가는 겁니다. 저도 의료기기 등 신규 사업 추진. 본인이 아시는 거 있으면 좀 남겨 보십시오. 자, IT 모바일 기기 부가장치 제조 LED 해외 현지화 전략. 삼성전자의 ODM 방식. 화장품 사업, 신규 사업, 의약품. 이거 그러면 약간 바이오 쪽으로도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필러 진출한다고.
이름이 그래 조금 그죠? 이름이 몇 번 들어본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는 휴대폰 괜찮거든요. 휴대폰 괜찮으니까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필러 쪽으로 진출한다면 신성장 동력이 있다고 시장에서 판단하는가 봅니다. 그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들어오고 있네요. 최근에 외국인 좀 던져서 그렇지 그 이전만 해도 기관에 쌍끌이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8,000원 정도 샀다 하셨으니까 사실 좀 높게 산 거거든요. 최적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 적어도 어디냐면요 좀 길게 볼게요. 더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와 일단 최고점 여기 위에 있고 돌려서 세우고 이번 달 강하게 가고 있고 최적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원래 여기 상승 초입에 못 따라 들어갔고 눌림목 줄 때 여기가 최적의 포인트인데 여기서 못 들어갔다면 두 번째는 여기에요. 여기 7,200원 정도 그죠? 근데 8,000원이면 좀 높게 샀어요. 올라갔긴 했지만 목표치 인근까지 어느 정도 왔고 슈팅 나온 거예요 지금. 그죠? 자, 목표치는 어떻게 산정한다? 와, 하나 가르쳐드려도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240원 저점에서 7,200원이면 그죠? 2,000원 정도 올랐다 생각할게요. 2,000원 올랐죠? 목표치 이렇게 산정하는 겁니다. 여기 밴드 목표치가 여기만큼 올라가면 여기서 계산해도 되는데 여기는 상단 돌파인 걸 계산을 하자면 2,000원 하면 9,200원. 와우, 거의 다 왔어. 9,300원 갔으니까. 그죠? 목표치 달성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흔들림이 심해져요. 이거 뭐 끼워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눈으로 봐도 이게 목표치가 딱 나온 것 같습니까? 끼워 맞추기 아니거든요. 목표치 인근 나오니까 흔들흔들해. 자꾸 여기는 스트레이트로 쭉 가다가 여기서 자꾸 올라가도 뚜려맞고 올라가도 뚜려맞고 올라가도 뚜려맞는데 누가 팬다? 외국인 던진다. 왜? 목표치 인근까지 온 거 알고 있거든. 본인들도 목표치 산정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던졌어야 돼. 여기서 8,970원 깨지면 오늘. 그리고 필러 쪽이면 그죠? 미용이기도 하지만 바이오하고 좀 넣어줘야 됩니까? 어쨌든 그죠? 그쪽하고 하여튼 의료 쪽하고도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바이오가 낙폭이 심하면 오늘 던졌어야 되는 게 맞다. 강하게 가다가 무너지면 여기서 던지고 만약에 여기서 못 던졌다 다 던질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3분의 1 던졌다가 다시 올라가 또 처지면 오늘 다 던지는 게 어느 정도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일 예를 들어서 장 시작했을 때 8,650원 깨고 내려가죠. 전량매도 의견 드릴게요. 오늘 8,950원에서 10% 익절 좀 하시는데요. 저 지금 채팅 날린 거 안 보고 지금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 깨지면 던져야 된다 했잖아요. 야, 8,950원 깨진 거 보고 10% 여기서 던졌다. 1번.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던졌다. 1번. 자, 채팅 좀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던지고 여기 무너질 때 좀 더 던지고 했었어야 된다. 30% 중에 10% 던졌다는 거죠. 그것도 잘했어. 그죠? 잘 가는 거 한꺼번에 다 던지는 건 아니거든요. 3분의 1 익절. 그죠? 잘했어요. 그럼 내일 전략 드릴게요. 밑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개판이에요. 40%에서 10% 줄여가 30%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무너지죠. 여기 저점.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던지세요 일단. 그리고 힘없이 더 확 무너지면 다 던져버려요 그냥. 올 만큼 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고 여기서 휘청휘청 하고 있으면 30% 남은 것 중에 3분의 1 던지세요 일단. 그리고 반등 나와서 여기를 잘 못 넘어가면 또 3분의 1 던지세요. 그럼 3분의 1 남았죠. 나머지는 여기 이탈할 때 정도까지 한 번 더 홀딩. 그리고 고점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 시나리오 두 개 드렸습니다. 개파락해 가지고 밑으로 확 무너지면 거의 다 던져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잘 챙기는데 주력하셔라. 위로 더 치고 가기는 그래요. 본인이 주식 좀 아시는 것 같아. 이렇게 올라갔는데 쭉 더 간다고요? 시장도 개판인데 그 확률보다 여기 자꾸 두드려 맞고 있어요. 매물 맞고 있습니다. 그보다 처지기가 훨씬 용이한 흐름입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도 제법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 그러나 다음에는 여기 포인트를 기간이 계속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본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외국인 자꾸 던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관 자꾸 들어오는데 외국인 자꾸 던지고 시장이 코스닥이 안 좋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이긴 종목 잘 없거든요. 그렇다면 밑으로 휘청하면 차익 실현 잘 하시고, 그럼 끝이냐? No. 7,500원 정도 이렇게 쭉 눌려주잖아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개벼락지 말고 시장이 안 좋아 푹 빠지잖아요. 땡큐 하고 다시 사놓는데 7,500원. 아시겠죠?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고 팔고 어떻게? KMW처럼 여기서 사 그랬거든요. 여기서 어디 사라 했는지 말씀드릴게. 여기 산 증인들이 있습니다. 산 사람 뭐라고 얘기했나? 기준도 있어. 여기가 무너지면 던진다는 각오가 돼 있으면 사세요. 딱 그랬어요. 왜? 강하게 가든 한 번에 안 죽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눌리대요. 다시 사 그랬습니다. 오늘 날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3분의 1 던져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코스닥 빠질 걸 알고 있었습니다. 코스닥 위험하다고 노래 불렀거든요. 다 던져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방송에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침 방송 돌려보십시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여기 살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사놓으면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방송하고 있는 중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매매 포인트입니다. 사고 팔고 그죠? 여기서 팔아야 돼요. 전고점인 건. 그죠? 오늘 팔아야 돼요. 그죠? 그러한 기법 사용하면 돼요. 사고 팔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잘안 돼요. 처음부터 안 돼요. 그게 처음부터 잘 되면 되겠습니까? 엄청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 2부에는 닥터K가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할 겁니다. 이거 곱하기 주식 곱하기 한 10배, 20배 빠른 해외 선물 할 건데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뭐 계속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현재 8승 무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분봉 매매를 설명하면서 할 테니까 그만 보시면 되겠죠. 팔면 다시 사기가 힘들다. 그게 기계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기계적이지 않고 앞전 상황에 대한 것들이 머릿속에 자꾸 남아 있어서 그래요. 기계가 되어버리면 포인트 나오면 그냥 사고, 포인트 나오면 팔아버리면 돼요. 기계가 되면. 여기가 포인트란 거딱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그죠? 그것도 제법 세게, 여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생초보는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말한 거뭐 틀린 거 있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기 고점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밀려요. 저항입니다. 여기 또 밀려서 저항입니다. 저항을 돌파하면 뭐다? 지지로 바뀌어요. 사라는 이유가 지지로 바뀌어요. 7,500원대 사라는 이유가. 그냥 돌파했냐? No. 장대 양봉을 그냥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붕 가는 겁니다. 목표치까지 오니까 흔들흔들해. 그죠? 요거 닥터K가 말하는 팁 3, 팁4다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주식의 기본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상향하는 종목. 그죠? 우량한 종목이 우상향할 때. 상승 초입에 못 샀다면 눌림목에서 이평선 밑에 깔아놓고 사고. 그게 첫 번째예요. 그죠? 두 번째 팁은 직장인들 바쁘면 20일 올라타면 사고 20일 깨질 때까지만 들고 가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팁 2, 팁 3. 팁 3는 20일까지 기다리려니까 여기 내려오는 거다 토하기 싫으니까 5일선 깨는 장대 음봉 떨어지면 매도. 장대 음봉 내일 떨어지면 매도하면 되죠. 그러면 팁 3입니다. 팁 4는 뭐다? 목표치만큼 오고 난 다음에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면 예측 매도. 그건 T5, T4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치 인근까지 왔는데 음봉 보이고 흔들림 나오면 선제적으로 예측 매도 T4입니다. 그것만 할줄 알아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주식 투자 5계명 말씀드려 볼까요?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그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그것만 오늘 방송 나중에 돌려보시면서 그거 메모해가지고 한번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 대신 알고 있는 걸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몸으로 자동 반응할 때까지 옮겨야 됩니다. 9,000원 이상에서 팔려고 하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판다.
그게 인간 심리가 들어가서 그래요. 닥터케이는 파는지 안 파는지 한번 보십시오. 좀 이따가 파는지 안 파는지 보십시오. 딱 정해놓고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서 잘 안 깨져요. 그러면 혹자는 8승 무패라 하는데 야, 니 번거만 올린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캡처 안 했습니다. 어느 날짜 했는지 캡처했어요. 아유, 그죠? 그걸 기계적으로 해내는 순간 주식 투자의 성공으로 가는 단단한 밑거름이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세훈님은 초보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걸 연마하십시오. 연마. 매도가 어려워요. 딱딱이 옛날에 농담삼아 그랬잖아요. 하도 매도가 어려워가지고 15년 전에 저도 유료방 110만짜리 들었다 그랬습니다. 15년 전이면 110만 같은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왜? 최고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게 저는 지불했습니다. 하도 매도가 잘 안 돼. 매도가 안 돼요. 왠 줄 알아요? 심리하고 연관돼서 그래요. 매수는 안 해버리면 올라가면 좀 아깝긴 한데 내가 돈이 잃는 건 없잖아요. 그죠? 매도는 여기서 더 갈까 싶어서 못 끊어낸 것도 있고 던지고 나면 더 갈까 싶어 못 던진다니까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먹으면 되느냐? 다 안 던지면 돼요. 세훈님처럼 10%만 던졌잖아.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사사사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 매도가 잘 돼요. 여기 깨지면 던진다 딱 생각하고 있다가 딱 무너지잖아요. 10% 던져. 다시 조금 더 쳐진다 싶고 여기 정도 안 무너지면 아직까지 추세 완전 끝난 건 아니니까 여기 정도 안 깨지면 더 지켜본다고 맘먹고 있다가 여기 깨지잖아요. 또 오늘 한 10% 내지는 3분의 1 정도만 남기고 다 던졌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손이 안 나갔잖아. 여기 깨지는 순간 던져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런 식으로 분할로 자꾸 매도하다 보면 마음이 편합니다. 왜? 던졌는데 더 올라가면 남아있는 거 있잖아. 남아있는 거. 그죠? 그런 식으로 끊어내잖아요. 밑으로 푹푹 빠져도 그 다음 매도도 잘 나와요. 그 다음 매도도. 왜? 이미 던지기 시작하고 있거든. 못 던지기 시작하면 못 던져요.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죠? 한번 딱 타이밍 놓치고 못 던지기 시작하면 잘 못 던진다니까. 왜? 던지려니까 너무 타격이 있거든. 여기가 그랬습니다. 어디 갔노? 여기 깨지면 던져야 되거든요. 제가 못 봤어요. 여기 정도는 지지하면 별 문제 없다 생각했는데 여기 확 무너지는 구간 여기를 못 봤습니다. 제가 여기가 마이너스 8%입니다 우리는 3% 먹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5% 권역에서 결국은 던졌습니다만 손이 안 나간다니까요. 타격이 갑자기 심해지면. 그런데 여기 다시 사자 그랬습니다. 반등 넣으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다 팔아내려고. 그런데 다시 던지자 그랬습니다. 반등 못했기 때문에. 하루 안에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한다니까. 왜? 야, 금방 사놓고 던지냐? 던진다고요. 안 던졌으면 4% 더 두들맞았다. 더 두들맞았다고 4% 더. 그리고 어저께 사자 그랬습니다. 안 두들맞고 4%.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미리 던지고 딱딱딱딱딱 본인이 기준 세운 대로 딱딱딱딱 던져 나가야 되는데 이걸 딱 못 보고 나면 타격이 좀 있기 때문에 손이 잘 안 나가요. 손이. 그러나 다시 사놓고도 미련 없이 끊어냈기 때문에 추가 하락 안 두드려맞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반동 놓으면 복수하면 되잖아요.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밀려도 여기서 다시 추가로 사놓고 반등 넣으면 단가가 여기 정도 됩니다. 그죠? 동일한 물량을 실었다면. 그러면 잘 갔던 놈이기 때문에 한 번에 안 죽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 이루다가 이게 처지면서 밑으로 꼬꾸라져도 꼬꾸라져요. 그러면 한 번 사고 두세 번 사고 해가 빠져놓으면 잘 안 깨집니다. 그렇게 했던 게 삼성전자예요. 옛날에. 그죠? 삼성전자. 여기서 사서 밀렸는데 추가 해가지고 반등 나가 47,000에 팔아먹었거든요. 그죠? 어딥니까? 여긴가 보다. 47,000원. 여기네. 그죠? 어쨌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도 사고 팔고 많이 해가지고. 여기 올라탈 때 사고 밀렸을 때 더 사고 해가지고 자 여기서 끊어내고 그런 걸 많이 써요. 그건 단 우상향 하고 있을 때 추가 매수가 맞는 것이지
분할 매수가 맞는 것이지 꼬꾸라지는데 사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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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달라요. 여기 맞죠? 여기는 우리 여행 가가지고 여기서 팔아 47,000 꼭대기에서 팔았어요. 닥트케이 특기가 팔고 나면 꼭대기 되게 많아요. 팔아 하고 나니까 푹 빠졌는데 여행 가면 못 팔아놓은 우리 인원이 있었어. 근데 잘 빠져나오게 만들고 여기서 딱 팔게 만들었잖아. 그리고 또 빠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안 두드려 맞아요. 사라 소리를 한 번을 안 합니다. 이날 살 수 있다 그럽니다. 이날 올라가잖아. 왜? 하락 추세 돌려냅니다.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틀렸어요? 맞아요. 그죠? 안 사서 그렇지. 딴 거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말도 했습니다. 이것저것 싫고 중장기 그냥 하실 분은 여기 살만한 자리니까 나만의 적립식 펀드 든다 생각하고 한 번씩 사라. 삼성전자 두 주씩 사고 현대차 한 주씩 사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틀렸어요? 현대차 팔고 나니까 못 가지고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11만 9천에 사서 13만에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사고 여기서 끊어먹고 여기서 사서 다시 여기서 끊어먹고 사고 팔고 끊임없이 해요. 왜? 우상향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빠르게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는 그 업종 섹터에서 1등 하는 놈은 선취매도 합니다. 지지권이다 싶으면. 기법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퍼펙트 최저점에 잡았어. 그죠? 던지고 나니까 던진 자리 근처야 그냥. 안 올라가. 그 대신에 갈아타는 게 기아차. 기아차 올라가 먹었습니다. 다시 들어갔어요. 기아차 말고 그거보다 빨리 들어간 거 현대모비스. 손가락 빨면 안 되니까 현대모비스에서 좀 먹어내겠다. 여기서 들어가고 올라가가지고 왔다 갔다 희말이 없길래 여기서 적당히 끊고 나왔습니다. 그죠? 순환매. 그죠? 자동차 섹터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점 정리.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잘 하셔라. 그리고 웬만큼 오면 차익 실현 해나가는 게 매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자, 오늘은 매수 매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설명을 많이 했고 마감 방송이라고 칭하고 끝내기엔 좀 아까운데요. 이거는 주식 기초 강의란 타이틀을 걸고 오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RF팩을 예시로 한 매수 매도 기법. 그리고 목표치 산정법 이렇게 제목 만들고 주식 기초 강의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1시간 가까이 또 방송했습니다. 1부는 마치겠고요. 2부 들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는 실전 매매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차차차 차차차 이차 오늘 밤은 잊어버리자. 울지 말고 그냥 그렇게. 자, 기아차 뭐 빠졌습니까? 차차차님 샀잖아. 그죠? 41,350원인가 샀죠? 아, 머리 너무 좋아. 그죠? 올라갔습니다. 현대차 던지라고 난 다음에 기아차 사라 그랬는데 올라갑니다. 그죠? 2부 합니다. 2부. 그러니까 나중에 녹방 보시고 여기 산 증인이 있잖아요. 2부는 5분 쉬었답니다. 차차차님 닥터케이하고 함께 하시자니까요. 회비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죠?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그죠? 능력이라 했습니다. 자, 잠시 한숨 돌리고요. 이제 실전 매매해야 되는데요. 8승무패인데 오늘도 연승을 이어나가기를 기대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2290명인데 2300명을 돌파를 잘 못하네. 구독 눌러주십시오. 방송 내용 좋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공식 후원도 가능한 슈퍼챗이니까요. 도움된다 생각하시면 공식 후원해 주시고요. 자, 광고 스킵하지 말아 주십시오. 2000원밖에 못 벌어요. 그죠?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한 시간 가지고 오시고요. 5분만 쉬었다가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